볼까요? let 해서 xs 이렇게 뒀습니다.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. 그죠? xs를 해서 ab를 뽑아내서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죠? 주의해야 될 점, note 그러니까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array 리스트잖아요. 리스트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뽑아내는 거, 하나의 엘리먼트를 뽑아내는 거는 요 화살표, 역화살표죠. 리버스 화살표로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패턴을 지정해주면 이 중에서 연속만 뽑혀놓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1만 뽑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요 B 자리에다가 로 대시를 넣어놓으면 되죠. 그죠?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. B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웃풋에서 B를 쓰지 않겠다. 그럴 경우에는 여기 B도 필요 없죠. 그럴 때는 로 대시를 쓰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마찬가지 이게 만약에 투플이 아니고 트리플이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. 그죠? A, B에다가 C만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죠.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됩니다. 그죠? 간단하죠? 아주.